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제안하면서 많은 관심과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 주식을 9%가량 사들였고, 이후 총 430억 달러의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며 찬반 투표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약 280만 명이 참여해 83.5%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트위터 이사회는 회사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 포이즌 필 전략을 시행하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했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안 소식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트위터에 러브 미 텐더라는 노래 제목을 올렸는데요. 텐더는 입찰, 제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비트코인 불법 채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란 정부는 19년에 산업 목적으로만 비트코인 채굴을 승인하며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단 채굴을 단속했었는데요. 이슬람 공화국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에는 기존 벌금에서 3에서 5배 벌금 인상과 위반자는 수감까지 될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 국영 전력회사 타바니르의 고위 관리인 모하마드 보르다디 보울리는 가정, 산업, 농업 및 상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로 채굴하는 것은 불법이며 채굴하는데 전기를 남용하면 국가 전력망의 전력 공급 품질이 저하된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로빈후드 CEO 블라디미르 테네브가 도지코인이 앞으로 인터넷의 대표 통화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테네브는 도지코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자랑한다면서 비자 같은 주요 결제 업체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1에서 3%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저렴한 거래 수수료에 비해 블록 타임으로 알려진 거래 검증 시간이 상당히 길어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네브는 도지코인이 몇 가지의 단점만 보완한다면 인터넷상에서 대표적인 통화수단이 될 것이며 벌써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지난 17일 미국 영화관 체인인 AMC에서 도지코인으로 영화표를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며 도지코인의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빗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